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잘 키운 살림습관, 열 대청소 안 부럽다. 정말 간단한 누구나 다 아는 살림습관 실천으로 힘든 대청소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자고요. 집에 가장 흔한 커피 머신이 캡슐 머신이죠. 저도 여러 가지 써봐도 캡슐 머신의 편리함은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편한 만큼 관리도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따뜻한 온도, 습한 내부는 아무 관리가 없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딱 좋은 장소예요. 커피를 내리면 캡슐은 바로 버려주기.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죠? 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꼭 캡슐 그대로 두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팁. 캡슐을 버린 상태에서 물 한번 꼭 내려주세요. 안에 남아있던 커피 찌꺼기들이 씻겨져 나와요. 이거 안 하면 다음 커피 내릴 때 안에 있던 찌든 커피까지 다 마시게 됩니다. 오늘도 세탁조 클리너 검색하셨나요? 세탁기 안에 묵은 먼지와 곰팡이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일단 사용 후에 문 열어놓기부터 실천하세요. 세탁기 문 열고 세제통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곰팡이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세탁기 내부의 습기를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고무 패킹을 한번 닦아주세요. 전문가 불러야 하는 고무 패킹 청소도 필요 없어요. 세탁기에서 찌릿한 냄새가 나나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줄여보세요. 한국인들은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남은 세제와 섬유유연제가 내부에 남아서 냄새와 세균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를 사용해요. 유연제 역할 뿐만 아니라 잔여세제 중화에도 효과적이거든요. 고농축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경우 미처 다 녹지 못하고 내부에 쌓이게 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은 세탁조 클리너를 사용해요. 이번에 깔끔 상회에서 새로 나온 캡슐형을 사용했더니 더 간편해요. 10kg 이상의 세탁기에는 캡슐 2개를 넣어주고 통세척 모드 눌러주면 끝이에요. 저처럼 통세척 모드가 없다면 불림 코스를 선택하세요. 그동안 과탄산소다도 사용해보고 액상형 세탁조 클리너도 사용해봤는데요. 가루는 넣을 때마다 가루 날림도 심하고 혹시나 안 녹을까 싶어서 물에 녹여서 사용하느라 번거로웠어요. 액상형은 부피가 커서 세탁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요. 10kg 기준 3회 분량의 액상형 클리너와 깔끔상의 캡슐형 세탁조 클리너의 부피 비교되시죠? 지퍼백 처리되어 있는 봉투에 펀칭해서 세탁기에 걸어두니까 공간 활용에도 너무 좋아요. 캡슐 색깔이 다양해요. 블루는 세정, 옐로우는 세정과 살균, 화이트는 세정과 발향, 각각의 역할을 해요. 무엇보다 환기시키고 마스크에 장갑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꺼내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세탁조 청소 미룰 일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깨끗하죠? 스텐 세탁조는 말할 것도 없고 지저분하던 고무 패킹이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닦아봐도 묻어나는 것 하나 없네요.
평소에 관리해주면 통분해 세척 안 해도 깨끗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간편한 캡슐형 세탁도 클리너 옆에 두고 2주에 한번 관리해주세요. 주방 후드필터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살림 습관은 간단해야 해요.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자주 세척해요. 세척기에 그릇 넣을 때 후드필터도 구석에 같이 넣어주세요. 기름때가 쫙 빠져요. 힘들 게 하나 없으니까 자주 세척하게 되고 그만큼 후드필터도 위생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단, 알루미늄 소재의 후드필터는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방법 쓰고는 그 뒤에 손으로 닦은 적한 번도 없네요. 진심 최고니까 식기세척기 있으신 분들은 자리 남을 때마다 넣어주는 살림 습관만 들이세요. 식기세척기 사용해도 손 설거지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배수구까지 닦아요. 설거지하며 바로 싱크볼과 배수구망 안쪽까지 닦아주니까 그릇 하나 더 닦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매번 닦으니까 냄새도 전혀 없고 찌꺼기가 쌓이는 경우도 없어서 귀 이상하는 일도 없고요. 살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대청소, 배수구 청소 검색하지 않아도 그 어느 집보다도 깨끗해진답니다. 욕실 환풍기 자주 돌리기. 소형 가전에 키친클로스 덮어두기. 식탁 행주로 닦을 때 가스레인지와 벽도 함께 닦기. 수건 사용 후에 꼭 말려서 세탁하기. 너무 간단하고 당연하지만 대청소가 필요 없어지는 좋은 살림 습관이에요. 이미 모두 하고 계시다면 100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